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파의 그 신상이죠. 코 카고 셔츠에 대한 빕숏에 대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코 빕숏이 있고요. 이번에 나온 게. 그다음에 옆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카고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카고 버전을 샀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밝은 스탠드를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안쪽입니다. 안쪽 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바깥쪽이네요. 바깥쪽이고요. 지금 저는 사이즈를 L과 미디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입는데요. 이번 거는 미디움으로 사봤고요. 이 허리 안쪽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같은 밴드 처리가 돼 있어요. 마치 그 리자드 스킨 그 바테이프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 컬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제품이.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요. 지금 이 하고 있는 주머니 쪽, 왼쪽 허벅지 쪽이겠죠? 그쪽에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약간 보이게끔 효과가 되는 그런 문양의 그 라파라고 써있어요. 이게 실제로 홀로그램은 아니고 이 까만색 망사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게끔 보이는 거고요. 양쪽 모두 대칭성 있게 똑같이 이렇게 써있어요. 써있고 좀 전체적인 큰 거를 좀 보자면은 뭐 빗숏이 그렇겠지만 그냥 뭐 평범하게 생겨 있고요. 무릎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짧아져요. 저는 지금까지 프로만 입었었는데 얘는 이제 코 버전이라는 걸 처음 입어봤고요. 패드는 크게 차이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품의 QC가 잘못된 제품을 제가 샀는지 아니면 지금 저는 그 피지게 안타레스 3D 그 R3 버전의 그 안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패드가 바깥에가 금방 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타면은 여기가 금방 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불안불안하고요.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의 흔적이라든지 흠을 잘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택을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입었는데 벌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쓸렸어요, 원단이 금방.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세척을 한 상태인데도 이 원복이 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입어야죠. 입고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를 걸어서 한번 볼까요? 밴드를 걸어서 전체를 한번 보시죠. 색깔은 완전 까만색이라기보다는 남색깔 같은 느낌이에요. 남색 느낌이고, 네, 이게 걸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라파 문양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네오바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오바이크의 안장이 아까 말씀드린 안타레스 그 R3 안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쓸려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저게 내구성이 유독 약한 건지, 다른 빕쇼 라파에 있는 다른 모델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지 금방 쓸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잘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네오바이크는 지금 이제 거의 한 6개월 이상 탔는데 또 여기에 대한 리뷰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